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중국인들이 SNS에서 방탄소년단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있어 분노한 전세계 팬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2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날 준결승 경기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황대헌 선수가 1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어이없는 판정으로 실격을 당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중국의 압력에 따른 부당한 판정이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어이없는 판정으로 탈락하면서 대신에 중국 선수들이 모두 결승에 진출하였는데요. 이 같은 부당한 판정 이후 방탄소년단 RM이 인스타그램에 황대헌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영상과 함께 박수와 엄지척 이모티콘을 올려서 중국 선수들을 모두 제쳤지만 중국 선수들에게 1위 자리를 강탈당한 황대헌 선수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RM이 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수많은 중국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처럼 모였던 중국인들이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에 구토 이모티콘을 올리는 등 무차별 테러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무차별 테러 소식을 접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에 보라색 하트를 올리면서 중국인들의 무차별 테러를 막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에는 전세계 팬들로부터 약 100만 개의 응원 댓글과 3천만 개의 좋아요가 올라와서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던 중국인들의 무차별 테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방탄소년단이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게 보여준 응원에 전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